그러면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 가지고 계신 뭐 핸드폰이나 무언가 이런 거 다 와 이게 준비가 돼 있었구나. 이야 좋습니다.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자 일단 혜준 배우 먼저 할게요. 네 혜준 배우는 네. 뭐 없어요 그냥 내가 골라줄 거예요. 그냥 합시다. 이거 뭐 이게 또 여우같이 이거 여우죠. 여우. 쓰면 돼. 네. 자, 이거를 살짝 빼놓고. 자, 좋습니다. 우리 해준 배우 멋지게 포즈 취해주시면 여러분들 멋지게 또 사진 찍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. 자, 이쁜 포즈 해주시고요. 여우 같은 포즈 해주시고요. 아까 그 꽃받침도 한번 해주세요. 예. 자, 여러분들 많이 많이 귀한 시간 담아주시겠습니다. 좋습니다. 여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자 이번에는 트랩탑. 아 이거구나. 저지. 이거 위에 자켓 벗으시고요. 네. 네 입으세요. 아 벗을 수 있나요? 아, 문제가 있군요. 좋습니다. 아, 좋아요. 자, 여러분들 또 다른 착장 제가 멋있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여기 맞아요. 약간 이제 올리세요. 아, 이게 되게 후질근하니 좋네요. 근데 이것도 이것만 있으면 또 아쉽잖아요. 그렇죠, 여러분. 또 이렇게 또 반항적인 역할 많이 해봤으니까 어디 뭐 이렇게 반창고 하나 붙이면 좋지 않을까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아, 뒤에 됐어요. 좋아요. 자, 어디다 붙일까요? 아, 코에다 붙이는 게 멋있겠다. 예, 네, 코에다. 잠깐만. 하나만 붙입시다. 코에 이렇게. 겉등이. 맞아요. 심지어, 뽀로로. 예, 네, 맞아요. 예, 네, 좋아요. 아, 잘하시네요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저희 셋이 또 해보도록 할게요. 셋이. 나는 뭐 하지? 나는 이거, 크로미. 크로미 이거 해야겠다. 크로미 하고, 그러면 소호가 마이 멜로디 하고, 그 다음에 혜준이가 이게 날개풍선. 날개풍선 어딨어? 이거. 요거. 이거 맞지? 요거 찍고, 저희 또 셋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개풍선이 있었어. 야 이거. 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저기 네, 찍어주세요. 아 저 같이 봐주시겠습니다. 자 오른쪽. 자, 사선 가운데 왼쪽 사선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왼쪽.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 여러분들 또 옷 입으셔야죠. 자 마이 멜로디 주세요.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자 이제 또 그거 입고 이제 마지막 무대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자 좋습니다. 직접 옷까지. 뭐가 내 마이크였지? 제가 3번인가요? 아. 네, 아, 좋습니다. 자, 이거, 예,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예, 고맙습니다.
자, 이렇게 이제 재밌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 여러분들, 저희가 시간이 더 많았다면은 좀 더 많은 이야기야, 그렇죠? 네. 또 게스트도 오셨으니까 더 재밌는 이제 토크 많이 진행해 볼 텐데,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려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어떻게 여러분들 예쁘게 찍고 계신가요? 네. 네, 오늘 또 함께해 주시고 즐겨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이해준 배우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윤소 배우님도 우리 좀 혜준 배우님과 마지막 곡을 부르고 네 이제 인사 드릴 텐데 어떻게 노래하기 전에 마지막 인사 한번. 아 네. 아까 저도 대기실에서 음성으로는 다 들었거든요.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31일에 이렇게 저도 어떻게 보면 팬의 입장으로 되게 기쁘게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. 그래서 기분 좋게 머리띠 쓰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혜준이 형의 팬미팅을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혜준이 형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들 이제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